루피나예요. 저를 꼭꼭꼭 뽑아주세요. 이 말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모르겠다. 루루 셋째 TV. 안녕 루스예 루피나예요. 제가 4학년 된 지 2주가 됐어요. 우리 반에서 학급 회장 선거를 한대요. 이제 4학년 됐으니까 학급 회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학급 회장 또는 학급 부회장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정말 궁금해요. 선거에 나가려면 공약도 잘 세워야 되는데 너무 떨리네요. 여러분들 어떤 공약이 가장 좋은가요? 한번 알려주세요. 댓글로. 제가 생각한 걸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반에 보드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드게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드게임을 이제 가져다 놓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즘 미세먼지 완전 심해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혹시 마스크를 안 가져갔다 그러면 반에다가 마스크를 딱 설치해가지고 마스크를 한 장씩 꺼내서 쓰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마스크를 반에 두는 건 어떤가요? 괜찮죠? 이 말고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모르겠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선거에 나간 것처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장 혹은 부회장 후보 송채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거에 나온 이유는 건강하고 즐거운 반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공약은 첫째, 보드게임을 반에 두겠습니다. 보드게임을 반에 두면 친구들끼리 더 친해질 수 있고 중간 놀이 시간, 쉬는 시간에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마스크를 반에 두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한데 마스크를 들고 오지 않았다면 모두가 쓸 수 있게 마스크를 반에 배치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선거에서 뽑히면 즐겁고 건강한 반을 만들겠습니다. 꼭 저를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어때요? 괜찮아.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좋아요와 투표 꾹꾹꾹 눌러주세요. 아, 그게 뭐야? 한번 해봐, 한 번만. 좋아요와 투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아니지. 그럼 감사합니다. 다시 갑자기. 마지막 거. 좋아요와 투표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겠죠?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죠? 네, 우리 아빠는 그냥 유튜브식이에요. 처음에 인사할 때도 이거 어때요? 안녕하세요. 안녕 후보 송채빈이에요. 그거 어제 많이 들어본 말투인데? 해봐요. 안녕 후보 누피나예요. 저를 꼭꼭꼭 뽑아주세요. 저를 꼭꼭꼭 뽑아주세요. 그럼 안녕. 여러분들 저 잘 되겠죠? 뽑히겠죠? 제가 이렇게 이틀 동안 연습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제발! 연습밤 영상 보시죠! 기호 땡땡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몇... 잠깐만 다시 할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회장 선거에 나온 기호 몇 번 송채빈이라고 합니다.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의 보드게임 10가지 정도를 놓겠습니다. 보드게임을 놓으면?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잠옷까지 입고 막 연습을 많이 했는데 어떤가요? 잘했죠? 드디어 내일이 선거날이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을 할게요. 정말 되겠죠? 뭐 안 되면 어떠세요? 아빠. 왜? 만약 내가 선거되면 뭐 해줄 거야? 실패 없는 슬라임 만들기 책 사줄게. 여기 있잖아. 맞네. 너무 많네. 어떤 게 제일 갖고 싶어? 구간이랑. 구간? 구간 너무 비싼 거는 좀 그렇지? 네. 만약에 되면 구간. 안 되면은? 구간. 안 되지 구간. 사실 뭐 대구 안 대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둘 다 구간을 사주도록 할게요. 되게 진짜였어. 대신 잘해야 돼. 네. 여러분들 꼭 제가 뽑히게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그럼 저는 더 연습하다 자러 갈게요. 그럼 안녕! 저는 부회장 후보 송채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선거에 뽑힌다면 좋겠죠!